물이에요, 물. 괜찮아요. 물인데 왜 이렇게 검어져요? 그 벼, 먹으러 가려니까 그런 거죠. 이게 먹이에요? 그게 먹이에요. 여기 안에 먹이 있어요? 먹. 그걸, 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먹이라고 해요. 이거요? 그건 벼루. 그거는요? 먹. 그러면 먹에서 벼룩이 나오는 거예요? 먹과 벼룩이 만나면 그 물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새카매지잖아요, 그렇게. 저는 뭐 여기 있는데요? 그걸 보고 가르세요. 그걸 보고 튀니까 잘 가르세요. 터지. 네. 할아버지가 일러 줄게. 그렇게 잡으면 잘 안 갈리고.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가려야지. 예, 네, 그렇게 가려야지. 아주 잘 갈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할아버지가 한번 가려볼까요? 이렇게 서지울 거니까 할아버지가 네. 한번 가려볼게요. 이렇게 가려. 이걸 이렇게. 네. 해볼게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요? 저 해줄래요.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르셔야죠. 아주 잘 갈고 있어요. 뭐였죠? 그때 네? 저가 웃기게 썼던 게? 웃기게 썼던 게 뭐예요? 네? 회전. 회전? 저가 전에 자꾸 여기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아하, 그게 겸자입니다. 겸수회전. 예, 겸자. 한글로 겸자. 겸수? 예. 아주 잘 썼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랑. 예,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네. 겸. 그러면 한 장에 한 자씩 쓰면 어떨까요? 어, 좋아요. 예. 네. 한 장에 한 자씩. 있잖아요. 겸수회전을 한자로 어떻게 써요? 할아버지가 일러줄게요. 다음에. 네. 오늘은 한글로 쓰시고 저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예, 네, 겸자 한자씩 써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숫자는 다 다음 장에다 쓰면 되잖아요. 오! 아주 괜찮아요. 그거 안 써도 돼요. 아, 왜 그렇게 저, 그 저 한꺼번에 놓으면 저기다 못 놓잖아요. 따로따로 놓아야지. 감사합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아, 그거 쓰지 마세요. 아주 잘 썼습니다. 짠. 이게 네. 바로 경수 회전이에요. 예. 네. 어머 너무 잘 쓴다 체리. 어떻게 이렇게 잘 써요 체리? 집에서 연습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머 여기서 우리 지우도 잘 써서 더 좋은데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저 비키겠습니다. 자 할아버지한테 절. 자 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아니 일어나세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어서. 자, 어서 일어나세요. 일어. 이제 그만 일어나. 자. 오늘 배울 건 이 겸자입니다. 하나씩 써야 돼. 한 자씩. 한 자씩 써야 돼. 할아버지가 쓰는 걸 보세요. 네, 좋아요. 네. 네. 겸자는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가르쳐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입니다. 요거 한 자만 쓰면 오늘 공부 끝입니다. 네, 좋아요. 저가 보고 한번 써볼게요. 당연하죠. 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 둘, 넷, 다섯, 넷이에요. 거기까지가 옆으로 넷, 긋는 게 이게 다섯이죠. 다섯, 예,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가운데, 아홉, 가운데가 열, 빠졌지 않나요? 예, 열, 하나, 열셋, 열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끝! 예, 끝났습니다. 공부 끝. 엄마한테 예, 자랑해야지. 예, 서지우가 쓰고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저를 끝났어요. 서지우는 이제 한 번 모았으니까 다 쓰겠죠. 셋, 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서지우도 곧 끝나게. 저가 이거 썼어요? 예. 잘했죠?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둘, 옆으로 긋고, 셋, 기억. 아니, 아닌데요? 여기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쓰도록 할게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더 넣어도 돼요? 예? 아니, 괜찮아요. 그거 쓰고 넣으세요. 오! 좋아요. 예. 100점? 아주 잘 쓰셨어요. 아주 아주 잘 썼어요. 자, 이제는 외워서 한번 써봐 줄래요? 예. 만점. 지우도 오늘 공부 끝!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공부 끝입니다. 예! 이제 저, 그, 저, 이제는 저, 그 간식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간식 시간 좋아요.